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한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사람이 육과 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 사람은 항상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도 됩니다. 육과 영으로 창조되었는데 육적인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도 안 되고, 육과 영으로 창조되었는데 또 영적인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육적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말이고, 이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교회와 가정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의 분위기입니다. 물론 다라는 건 아니고 한국 교회의 분위기는, 아, 목사님 가정부터 교회가 중요하죠, 가정부터 교회가 중요하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해되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까? 교회가 가정보다 더 중요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정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교회가 더 중요하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좋은 믿음인 것처럼 이해되는 그 분위기가 솔직히 우리 한국교회 분위기입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명과 목적이 다른 것, 다시 말하면 차원이 다른 것은 우리가 서로 수평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에게 아빠가 중요하니 엄마가 중요하니, 이거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비교한다는 것도 같은 그룹끼리, 그렇죠? 같은 목적과 같은 가치와 같은 차원에 있는 것끼리 우리가 비교가 되지, 서로 전혀 다른 목적의 것을 같은 수평선상에 놓고 비교한다는 것은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더 중요하냐 가정이 더 중요하냐 하는 것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정도 교회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게로 따진다면은 교회와 가정의 무게가 똑같고, 비중으로 따진다면은 역시 교회와 가정의 비중이 똑같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성경적인 교회관과 가정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쪽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는 그런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때문에 또는 교회 일 때문에 가정이 멀어지거나 가정 일이 소홀히 돼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로 또 가정 일 때문에, 가정 때문에 교회 일이나 교회가 멀어져서도 역시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하고 가정은 우리 삶 속에서 50대 50 똑같은 무게와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무신불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믿음이 없으면 서지 못한다 하는 말입니다. 무신불립이라는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음이 없으면 사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회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 살면 그게 사회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는 보이지 않은 인간과 인간과의 끈끈한 정,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어야 그 사회지, 사람만 모여 산다고 해서 그것이 사회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믿음이 없을 때는 사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사회가 얼마나 높은 사이에서 갑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불신의 벽이 높아가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믿음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믿음이 없이는 기독교 자체가 세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관계라고 하는 말은 둘 이상이 될 때 사용되어지는 말이죠. 벌써 사람 둘 이상이 모이면 하나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그 둘 이상이 모여서 관계가 형성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와 가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혼자서는 사실상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려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분명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 다섯 주일에 걸쳐서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두 주일과 오늘 세 주일에 걸쳐서 다니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들이 믿음이 무엇이냐는 것에 답을 얻는다면 다니엘은 우리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믿음은 세상과 환경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다니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정의입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환경과 타협하지 않는다. 환경과 타협하지 않는다. 다니엘이 삶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뜻을 정하여 평생 그 뜻을 지켰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크게 축복하셔서 바벨론과 페르시아 두 제국에 걸쳐서 수석 총리가 되는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들과 방백들의 그 시기를 받았던 다니엘, 그러나 그런 시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 그는 분명히 훌륭한 우리 믿음의 선배입니다. 다니엘은 원수들의 시기로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무서운 음모도 모른 채 다니엘이 원수들이 만든 법에 도장을 찍어버리고 맙니다. 이제 꼼짝없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선과 악의 전쟁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악으로부터 내 자신과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바로 영적인 싸움이에요. 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내 자신과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가르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악은 항상 선보다 더 큰 힘과 세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악은 항상 우리보다 더 큰 힘과 세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도 평상시에 하던 대로 오늘 10절 우리가 같이 봉독한 본문 말씀과 같이 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다니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 믿음의 모습을, 그 교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니엘이 믿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떤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교훈을 해줍니다. 오늘 10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조소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조소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몰랐다면 문제는 달라요. 그 조소의 어인이 찍혔다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이 전혀 몰랐다면은 또 문제는 다릅니다. 그건 스토리가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니엘은 30일 동안 왕위 다른 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하는 이 사실은 다니엘은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았다는 거. 그런데도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했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죽음을 각오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자굴에 던져져도 괜찮다. 어쩌면 내가 사자굴에 던져질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찾아내야 합니까? 믿음을 지키는 일은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적어도 다니엘에게서는 더 중요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다니엘이 삶에 있어서는 믿음이 생명보다 더 귀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그대로 했다는 것. 믿음을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다니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을 우선해야 합니다. 모든 것에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모든 것에 우선할 수밖에 없다는 것.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는 말씀입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꾸준한 변함없는 신앙이에요. 이게 참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신앙, 어떤 신앙이 최고입니까? 어떤 신앙이 최고입니까? 꾸준한 신앙, 변함없는 신앙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 변함없는 신앙 최고다, 이거 쉬운 것 같습니까?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누가 뭐라거나 누가 핍박하나 누가 조롱하나 무슨 문제가 있으나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켜간다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최고의 신앙이에요. 오늘 다니엘이 우리들에게 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조소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변함없었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갈지도 모르는 환경 속에서도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최고 아닙니다. 신앙이 너무 업앤다운 하면은 건 별로 좋은 신앙 아닙니다. 예? 뭐 뜨거울 때는 그냥 막 그냥 뭐 물불을 안 가리고 덤벼들고, 또 그게 지나면 또 이제 완전히 두 손 들고 하는 거, 그건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신앙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하고 환경하고의 문제는 별개입니다.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신앙,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신앙, 그건 좋은 신앙 아니죠. 절대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환경이 바뀌었다고 따라 변하는 믿음은,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보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이익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따라가거나 손해가 될 것 같다고 해서 돌아서는 믿음,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냥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하기가 참 부끄러운, 이익이 있다고 해서 따라가고 손해가 될 것 같다고 해서 돌아서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변함이 없는 그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누가 나를 조롱해도, 어떤 핍박이 있어도, 어떤 환경이 있어도, 어떤 가정적인, 어떤 사업적인, 어떤 자녀들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는 믿음 최고. 지금 다니엘이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조금 손해가 있을지 모르는 정도의 환경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쩌면 다니엘에게 좀 손해가 있을지 모른다 하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입니까?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환경이에요. 그런데도 전에 행하던 대로 그의 믿음에는 전혀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믿음입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자는 겁니다. 이런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다니엘의 교훈이 어떤 교훈입니까? 용기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용기. 여러분, 용기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남들이 가지 못하는 것,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 하고 가는 것, 그게 용기입니까? 그건 용기가 아닙니다. 그건 용기가 아니에요. 왕이 도장을 찍은 조서를 앞세워 죽음의 세력이 다니엘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었지. 이것은 악입니다. 이건 불입니다. 이건 사단의 협박입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는 진정한 용기가 어떤 것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 악과 불이 이런 것에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다니엘이 혼자 힘으로는 그 환경을 뒤집어버릴 수가 없었죠. 이미 엎어진 물이요. 이미 엎어진 물이에요. 이제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자기 신앙을 버리느냐 아니면 사자굴에 들어가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어요. 타협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타협이 아닙니다. 절대로 신앙은 타협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도 그렇게 해다오, 이게 아닙니다. 내 신앙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사자굴에 들어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신앙.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타협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내 환경이 그러면, 내 문제가 있고, 그건 적당하게, 내 신앙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차든지 덥든지, 차든지 덥든지예요. 신앙은 타든지 덥든지.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해낸다 그랬죠.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타협이 아닙니다. 절대 타협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니엘의 경우가 우리에게 그거 주는 거 아닙니까? 내 신앙을 포기하든지, 내가 하던 것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사자굴에 들어가든지. 이런 환경 속에서 타협 또는 굴복,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다니엘이 목을 조이는 이 법은 30일 동안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법입니다. 이 원수들이 다리오 왕에게 그렇게 말하죠. 이제 30일 동안 이 법을 만들어서 30일 동안만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30일 동안. 아, 그러면 내가 30일만 딱 기도를 한번 쉬자. 30일만 기도를 딱 쉬고 30일 지나면 괜찮으니까 30일 후에 내가 다시 기도를 하자. 타협이죠. 그죠? 타협입니다. 또 한 가지 타협이 있을 수 있죠. 하루에 세 번씩 하던 기도를 두 번 또는 한 번으로 줄이자. 타협입니다. 타협이죠. 하루에 세 번씩 하던 기도를 두 번 내지 한 번으로 줄이자. 타협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타협이 있을 수 있죠.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문을 닫아놓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 기도하자. 이런 타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30일만 쉬자. 30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하자. 하루에 세 번씩 하던 것을 두 번 내지 한 번으로 줄이자. 아니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던 것을 닫아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자. 일종의 타협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런 타협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하는 것, 왜 다니엘하고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우리도 이런 환경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 다니엘이 당사자인데 그 환경 속에서 이런 생각을 못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이런 생각을 전혀 못했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거절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악과 불의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악이나 불의에 굴복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죽겠다고 하는 것이 다니엘이
결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하고 다니엘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차라리 내가 악이나 불의와 굴복하고 타협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 믿음을 지키고 죽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이었다면 오늘날 우리와 다니엘과의 믿음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너무 많이 환경과 타협합니다. 그렇죠? 이게 지혜인 것처럼, 그래 30일만 쉬자, 30일. 그래 세 번 하던 거면 두 번이나 한 번으로 줄이면 되지. 그래 창문 열어놓고 하던 거 창문 닫아놓고 아무도 못 보게 하면 되지.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아실 텐데. 여러분, 아닙니다. 타협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다니엘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믿음이 정의, 믿음이 무엇이냐면 믿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적당히. 여러분, 확실하게 하는 게, 분명하게 하는 게 신앙생활. 그리고 신앙생활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뭐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여러분, 그런 신앙 보면 목사도 보기에 답답한데, 목사가 보기도 안타까운데, 예? 목사가 보기도 참 그게 민망한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민망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분명히가 하자는 말입니다. 적당하게 하지 말고요. 이용하는 거 분명하게, 확실하게.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용기는 어떤 용기입니까? 악이나 불의 앞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살고 바르게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용기라고 하는 겁니다. 참 믿음에서 참 용기가 나옵니다. 참 믿음에서 참 용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참 용기는 참 믿음을 지켜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서 바른 용기가 나오고요, 내 바른 믿음에서 나온 그 바른 용기가 바로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하는 것,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이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다니엘은 우리들에게 참 경건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참 경건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와 삶의 태도가 바로 못하겠다.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더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원수들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었고, 다니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이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두 개 다 극단입니다. 그렇죠?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잘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맞서는 다니엘의 신앙은 어떤 겁니까? 나는 하나님 외에는 어느 무언 누구에게도 절할 수가,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개. 그래서 선과악이 부딪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가 부딪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다 좋다. 물질도 좋고 권세도 좋고 뭐 권력도 좋고 지식도 좋고 명예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니냐. 그거 중에 신앙도 좋고 그것도 다 좋은 건데,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죠. 다 좋다는 거예요. 아, 그래 신앙 좋다. 아, 믿음 좋아. 그거 누가 나쁘다 그랬느냐. 믿음도 좋고 명예도 좋고 물질도 좋고 권력도 좋고 지식도 좋고 뭐 다 중요하지. 다 믿음 중요한 것만큼 다 중요하지 않느냐. 이것이 사단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혹의 방법이죠. 그 다음에 다니엘은 우리들에게 어떤 경건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죠. 하루에 세 번씩 정기적으로 기도 생활을 쉬지 않았습니다. 하루 세 번씩 같은 장소에 가서 같은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 여기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생명이 위협이 없을 때 정기적으로 기도했네. 생명이 위협이 있을 때에도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생명의 위협이 없을 평상시에 하루에 세 번씩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갈지도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어떤 말일까요? 만약에 다니엘이 그 전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이런 환경 속에서도 역시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아, 환경이 좀 좋아지고 시간이 좀 여유가 있고 일하는 시간이 좀 줄어들고 그러면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치고 그렇게 돼도 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 20여 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봐도요. 아, 목사님, 내가 시간만 좀 나고 형편만 되면요. 그때 내가 열심히 할게요. 하는 사람 치고 그렇게 형편이 되었는데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무엇을 말합니까? 신앙은요, 환경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뜻을 정하고 다니엘처럼 하겠다고 하면은 아무리 피곤하고 바빠도 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오늘 다니엘이 우리들에게 그거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쁘면은 대제국의 수석 총리였던 다니엘만큼 바쁩니까? 바쁘겠습니까? 여러분, 바빠서 기도 못하고요, 피곤해서 기도 못하고요,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기도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100% 핑계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피곤해서 바빠서 나 기도 못하겠다. 너무 바빠서 내 기도할 시간이 없고, 너무 바빠서 내가 성경 볼 시간이 없고,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 사람의 핑계죠. 전혀 하나님 앞에서 설득력이 없습니다.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것 같으면 순교자가 생길 필요가 없죠. 순교자가 왜 생깁니까? 그죠? 순교자 생길 이유가 없죠. 그래서 바빠서 못했으면 그저 바빠서 못한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기도가 확 떨어졌어요. 왜 그런지 모릅니다. 바빠서 그렇습니까? 피곤해서 그렇습니까? 그럼 작년에 안 피곤하고 안 바빴습니까? 작년에 우리 집사님이 새벽에도 열심히 할 때 그때 시간이 막 남아 돌아갔습니까?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년 생활이나 금년 생활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근데 요새는 아주 새벽 우리 교회 기도가 그냥 거의 땅에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 말에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기도 없이는요, 경건생활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 없이는요,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기도 안 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다? 천만에요. 아닙니다. 기도 없이는 신앙생활, 신앙을 못 지킵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새벽기도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하는 거 왜 못합니까? 매일 나오면 좋지만 여러분, 제가 매일은 요구 안 합니다. 그죠? 매일 일주일에 한 번은 나오셔야죠.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날짜를 정하세요. 지금 주일날 나오겠다든지 토요일날 나오겠다든지 일요일, 저 월요일날, 화요일날 중에서 정하세요. 내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내 자녀 가정을 위해서 내 기도하겠다. 왜 못합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이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요 어느 누구도 신앙을 지켜갈 수 없습니다. 신앙은 내가 생각만 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죠. 그러면 신앙 지키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 생각만 한다고 해서 그 신앙을 지킨다면은 이 세상에 신앙생활 못할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만 가지고 신앙이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작년에 우리 집사님을 참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고 그럴 때 그때가 지금 그립습니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리운 게 아니라 그때가 그리웁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다니엘, 오늘 다니엘이 이제 마지막 설교인데요, 다니엘을 신앙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결정하자는 거예요. 한번 최소한 한번 이상은 내 새벽기도 나와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내 기도하겠다. 그거 못합니까? 그거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말하겠어요? 최소한의 그것도 못하면서 내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또 다른 의미의 용기입니다. 여러분, 용기. 그것도 용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다 기도하는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중요하지만 그러나 형식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형식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여러분 꼭 정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꼭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건의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말해서 무릎을 꿇었다, 경건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의미입니까? 겸손이죠.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 걸쳐 수석 총리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능력이 있어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두 제국, 세계를 지배했던 두 제국이 70여 년 동안 수석 총리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다는 것, 그 다니엘이 경건의 모습이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높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도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다니엘은 자기가 충분히 교만할 수 있었던 자리에 있었죠. 그에게는 세계를 지배했던 대제국 수석 총리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었던 환경이었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이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하루에 세 번씩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겸손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는 말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공부 잘했다고 그 사람은 꼭 행복하게 살고요. 공부 못했다고 그 사람이 불행하게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공부가 인생의 전부입니까? 하는 말하고 제일 밑바닥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공부가 인생의 전부입니까? 하는 거는 사실일지라도 우리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전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공부가 인생의 전부입니까? 하는 것은 겸손하게 들릴 수 있지만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공부가 인생의 전부입니까? 물론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 학생이 그렇게 말할 때는 그건 하나의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만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 속에서도 겸손할 수 있었던 다니엘의 모습, 그러니까 다니엘의 믿음이 높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들어 쓰신 거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지. 그 다음에 다니엘은 어떤 경건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감사가 있었죠. 감사가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지금 이제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걸 보고 왕 앞에 지금 또 참수하러 간 겁니다.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던져넣기 위해서 왕에게 이제 가서 고발하는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얼마나 무시하는 말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왕 앞에 참 무시하는 말이에요. 다니엘을 무시하는 말이에요.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 포로 출신인 다니엘, 이런 뜻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런 시기와 환경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온 신분에서 두 나라에 걸쳐 총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니엘은 분명히 깨달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환경 총리 자리 더 나아가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신앙의 비례와 신앙의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깨닫느냐 하는 것과 비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신앙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바울이 그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은, 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로 높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계속 쓰신 거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말로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나를 인도하신 그 은혜를 내가 깨닫는다면 내 삶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100%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참 성도입니까? 참 크리스찬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귀하게,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이렇게 귀하게 생각합니까? 정말 이렇게 깨닫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한,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사자굴 앞에서도 자기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환경에 의한 감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환경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한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주시고, 내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내게 이렇게 물질 축복 주시고, 건강 축복 주시고, 이래서 감사합니다. 그건 여러분, 그것도 감사의 한 부분이겠지만 그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 진정한 감사는 어디로부터 나와야 합니까?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죄인을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한 감사로부터 다른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보면은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속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이 감사보다는 어떤 감사를 우리 더 많이 합니까? 솔직히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으로 열린 창을 열어놨다. 예루살렘을 향하였다. 우리가 먼저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곧 성전을 의미하죠. 성전. 예루살렘을 사랑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성전을 사랑했다는 것. 예루살렘을 향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이 성전을 향했다는 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법이 있었죠. 성전에 간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입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은 내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뵌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대한 그 평소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천 키로 떨어진 그 바벨론 한 구텅이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신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과 열정이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다니엘이 자기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사모한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느냐,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이 있느냐. 그것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열정은 다니엘과 같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하루에 세 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 마음의 열정은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표현되지 않는 그 마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잘 아는 말이 있죠. 그래도 내다 내 와이프 내 남편 내 자식 사랑한다 내 속으로 다 사랑한다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속으로 사랑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표현이 돼야 합니다. 표현이 돼야 합니다. 내가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아시죠? 그죠?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 생각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많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표현되어져야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 표현되지 아니하는 마음, 표현되지 아니하는 생각,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그 마음을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평상시에도 표현했고 사자굴 앞에서도 우리 본문 말씀에서 다니엘의 믿음을 찾아 배워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대로의 반응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무엇입니까? 환경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는 다니엘의 용기를 찾아 배워야 합니다. 악과 불의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것이 용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다니엘의 경건을 배워야 합니다. 경건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기도, 겸손, 감사의 삶이 진정한 경건의 삶입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열정을 찾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는 열정, 사랑하는 열정, 봉사 충성하는 그 열정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했을 때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을 참수하던 그 원수들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리고 그 다리오 왕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다니엘 한 사람이 이런 귀한 신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도전을 받고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뜻을 굳게 정한다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뜻을 정했느냐 뜻을 정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정말 다니엘과 같은 귀한 믿음이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 주겠습니다.